오랫동안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 사역을 펼쳐온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가 고난과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책을 펴냈습니다. 책 고난을 넘다는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강조합니다. 이기용 목사는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평탄하기만 한 삶은 축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들에게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이제 뭐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다가가서 고난의 관점이 얼마나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나, 변모시킬 수 있나 하는 것들이 좀 담겨 있으니까. 고난의 원인을 모르고 깊은 침체에 빠진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스더서를 함께 읽으며 위기의 상황을 통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소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 섭리라며 섭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목사는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조언합니다. 변호사이자 구독자 20만 유튜버로 활동 중인 저자는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을 나누며 2030 청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에 불안한 삶을 살아왔지만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서 불안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독자들의 삶에도 상상을 뛰어넘는 가장 좋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병으로 이룬 한 가정의 성장기를 담은 책입니다. 정원사이자 엄마인 저자는 심장이 아픈 아이 그레이스를 입양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냅니다. 저자는 그레이스와 7번의 봄을 맞으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독자와 나누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가슴으로 낳은 자녀와 맞이하는 7번의 봄,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무정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